시장의 중심이 될 이슈, 이슈엔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해볼게요. LNS 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에이브레스의 유강희 대표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의사,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AI 반도체 선점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삼성전자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독일의 자이스란 회사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데요. 자, 자이스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이스란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장비의 기술 관련 핵심 특허를 무려 2,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광학기업인데 ASML 장비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이 자이스가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이재용 회장의 행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김선영 대표님께 들어볼까요? 아마 반도체 쪽 공부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자이스 이 로고는 한번 보셨을 거예요. GEISS라고요. 일단 유명한 기업인데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현재 포트에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소식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이른바 글로벌 반도체 빅샷들과 이제 잇따라 회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AI 칩 영토를 좀 확장시키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여기다가 또 SK 하이닉스가 또 하나 나왔어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서 추가 투자 검토에 착수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SK 하이닉스 사실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에 따라서 청주 M15X 공장 쪽에다가 이제 새로운 D램 장비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공식적인 발표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단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지난 26일날 이제 독일에 있는 자이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분야 쪽에서 이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특히 좀 재미가 있는 건 최근에 TSMC가 이제 보통 1.6나노 16A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공정을 위해서 ASML 차세대 노광 장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발언을 대놓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번 독일 자이스 본사 방문에 크리스토프 푸케 신임 ASML CEO 같이 동행했어요. 자이스가 하는데 삼성전자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게 좀 뭔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참고로 이번 방문에 독일의 자이스사 같은 경우는 ASML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을 공급하는 178년 전통의 이제 독일의 세계적인 과학 시스템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ASML에 들어가는 그 EUV 노광 장비 한 대에 자이스 부품이 3만 개가 들어와요. 그냥 거의 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EUV 노광 장비를 파운드리 쪽에만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D램 공정에도 이제 사용 비중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일 EUV를 쓰면은 칩 똑같은 면적 위에다 더 촘촘하게 회로를 새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라이벌 기업인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이제 마이크론과의 어떤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ASML 실적이 나와 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밀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ASML 실적이 한 40%가 중국향인데 중국 쪽으로 지금 수출을 못합니다. 게다가 AS도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ASML CEO가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 더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뻔한 것 같죠?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분명히 지금까지는 돈이 있어도 이제 못 사왔는데 앞으로 이제 좀 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쪽은 우리가 좀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더 유리해진 거네요, 삼성전자. 맞습니다. 네, 근데 뭐 TSMC의 자신감도 뭐 대단합니다. 뭐 ASML 니네 없이도 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자신감을 좀 표명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재용 회장이 뉴 삼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유럽 출장을 가서 자이스를 좀 방문한 것, ASML하고 같이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행업계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골든위크가 지난 토요일에 시작됐죠. 최장 열흘 동안 쉴 수 있는 황금 연휴입니다. 일본인들이 올해 골든위크 기간 동안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로 한국을 꼽았다고 합니다. 니혼진들 엄청 들어오겠죠, 이제. 관련 내용과 함께 수역기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강희 대표가 전해주시죠. 네, 일본이 황금 연휴를 시작을 했는데요. 5월 6일까지 해서 10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최대 여행사인 JTB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여행 목적지를 한국으로 선택한 비율이 20.8%로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뭐 원화도 약세고 엔화도 약세이다 보니 한국인 여행객분들은 일본으로 또 일본 여행객분들은 한국으로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로 약간 만만하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네다 공항에서 출
출국 예정자 수가 34만 명 정도인데 여기서 20% 정도만 생각을 해도 6만 8천 명 정도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본으로 갔을 때 사실 쇼핑을 한다라고 하면은 꼭 빼놓지 않는 게 돈키호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다이소나 올리브영 같은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이소와 올리브영의 매출이 3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특히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면세 혜택 신청 건수가 370만 건이 넘었었고 외국인 매출 같은 경우에는 22년 대비해서 6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아무래도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화장품이나 식품 같은 것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Q10 재팬에서 24년 2월 달에 많이 팔린 기초 화장품 탑10을 보면은 그 중에 8개가 한국 제품이고요. 그리고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10개 중에서 7개가 한국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네. 특히 대표적으로 클리오의 아이섀도우 팔레트 같은 경우가 인기인데, 근데 이 클리오 제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이소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리브영 같은 경우 판매 랭킹을 보게 되면은 브랜드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조사는 한국콜마, 코스맥스,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3개 정도로 압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화장품이 인기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조사를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특히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가 코스맥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리브영에서 판매되는 선케어의 10위권 모든 제품이 한국콜마에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를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외국인분들이 한국 가서 쇼핑을 한다라고 하면은 세금을 환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도 어느 정도 좀 관심 업종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국제별 입국자수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일본인 같은 경우가 19년도에 월 평균 27만 명 정도가 입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 자료를 찾아보니까 24년 1월과 2월에 월 평균 일본인 입국자수가 16만 명 정도로 회복을 한 상태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자료를 보게 되면은 23년도에 국제별 월 수수료 매출 현황이 중국 다음으로 일본인 매출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19년도에 월 평균 일본 관광객 매출이 3억 6천 정도였는데 23년도에 월 평균 한 7억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프랑스 사업 자격 정지 통지문이 오면서 4월 22일 하한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30% 떨어지는 걸 진짜 오랜만에 봤습니다. 네, 그런데 예, 23년도 매출이 930억 정도였고 영업이익이 148억 정도를 글로벌 텍스프리가 기록을 했는데 프랑스 지사의 매출이 117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50억으로 적은 편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 그 하한가를 맞으면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프랑스 이제 법인 글로벌 텍스프리의 프랑스 법인 매출 총 30%를 차지하는 이곳이 사업자 자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에서 공시가 나왔죠. 일단 30일 안에 조치가 없으면은 계속해서 조금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조정 시 매수 관점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신 만큼 한번 주가 추이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원전 업계 소식 확인해 볼 텐데요. AI 열풍 속 높아진 전력 수요를 해결할 방법으로 원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전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를 방문해 K원전 수조 지원과 공급망 협력 강화를 논의에 나섰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하창원 본부장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체코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체코 원전 수주에서 지금 프랑스와 우리나라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추가적인 협력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양조 수교가 35년이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좀 경제적인 협력과 이런 사업적인 협력에 대한 얘기를 논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이제 정부에서의 이런 좀 움직임이 결국엔 의지로 좀 표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원전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웨스팅하우스에서의 이런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관련된 부분에서 어쨌든 최종 우선 협상자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글로벌 전력난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에너지 생성과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로 좀 관심도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이제 원전까지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런 원전에 대한 확대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미국 증시를 조금 잘 살펴보시면 우라늄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원전에 대한 추가적인 이런 투입들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속적인 좀 이슈가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런 원전에 대한 수주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변압기와 전선 이후 송배전 이후에 관련된 에너지 생성 쪽으로 이런 수급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AI 반도체와 연관돼서 후발 주자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밑에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바닥권에서의 수급 쏠림에 따른 주가의 상승력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효율인데다 대표적인 친환경 발전 원이 원전이죠. 원전은 물론 전력, 전선 등 에너지 생성과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주목해보자 이런 의견을 우리 하범부장이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업황 호조에 환율 상승,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조선주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조선사는 물론 조선 기자재 업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성웅 이사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미중 갈등 부분과 우호적 환율의 영향으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도 수주 환경 같은 경우가 긍정적임에 따라서 지금 흐름 같은 경우는 긍정의 단계라는 말씀을 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주가를 놓고 봤을 때 이게 피크냐 아니냐를 놓고 시장에서는 좀 밸류에이션을 대입해서 본다거나 아니면은 수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강도를 본다거나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조선가는 183.93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한 두 달 정도 지속적으로 가격은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더해져서 보통 발주의 형태 같은 경우가 투기적인 발주 성향을 가진 선주 같은 경우가 신조선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주를 내면 거기에서 추가로 좀 조선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데 그리스 선주 같은 경우가 지금 이 구간에서도 좀 발주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기적인 발주 형태에서도 수주가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가는 더 올라갈 수 있음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두 가지의 모멘텀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MRO 사업과 관련해서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업과 협력을 내비쳤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호주의 방산업체를 인수를 추진을 하면서 이와 연결해서 MRO 사업과 관련해서 좀 추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프리미엄과 관련된 선박 쪽의 수주 같은 경우가 4월에 우리가 기존에는 선박을 운행을 할 때 이 거리에 대한 추정치를 대입해서 탄소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겼다라고 하면 이제는 실제 운항된 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고 하면은 기존의 노후 선박 같은 경우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노후 선박이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선과 관련해서는 프리미엄급 선이죠. LNG라든지 이런 선박 같은 경우를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가들이 강한 모습들이고요. 관련주는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우리가 조선 기자재와 관련된 동성화인텍 이런 기업들을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자재 쪽에서는 본행제 하나 가지고 네. 오셨는데 피팅이라든지 엔진은 지금 좀 쉬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공통적으로 주가는 좋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네, 본행제 쪽이 못 올라서 관련주로 오늘은 포함을 했습니다. 네. 피팅 안에서는 이제 기자재 쪽에서는 동성화인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까지 한번 주가 추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엔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상향 리포트가 여러 발간됐는데요. 기아, LIG, 넥스원, 현대로템, GS건설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증권은 효성 TNC 목표가를 43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현대모비스 목표가는 27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기아 리포트부터 자세히 체크해볼까요? KB증권은 기아 목표가를 11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현재 레거시 업체들의 저평가 요인이 완화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브랜드 인식 개선과 함께 상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날 신한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유한타증권, 하나증권도 기아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LIG 넥스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LIG 넥스원의 1분기 매출은 예상을 하회했지만 영업이익은 예상을 상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사업의 양호한 수익성을 반영해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기존의 2천억 원대에서 2,300억 원대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실적 개선과 함께 수출 또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 비공 수출과 루마니아 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을 언급했고요. 목표가는 19만 5천 원에서 21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상인증권은 현대로템과 관련해 목표가를 4만 1천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예상을 하회했다며 1분기 폴란드 K2 전차 인도 대수가 당초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3대만이 1분기 실적으로 반영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하반기는 성장 감소폭을 축소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폴란드 K2 수출 계약 협상 재개와 함께 루마니아 수출 가능성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은 GS건설입니다. 대신증권은 매출 원가 개선 등으로 GS건설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 안정화가 증명되기 시작했으며 수처리자 회사인 GS이니마 지분 매각 검토와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PBR이 0.3배 내외로 역사적 최저 수준이라며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높다고 진단했고요. 따라서 목표가를 16,000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공시 이혜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 모터쇼에서 눈길을 끈 차량이죠. 바로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 샤오펑의 계열사가 올해 4분기부터 플라잉카 예약 판매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샤오미의 전기차 환불 주물량이 7만 대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뭐 기술력이나 만족도까지 좀 끝까지 확인을 해보고 투자에 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플라잉카 관련해서 떠올려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스타트업이죠. 샤오펑의 자회사 그 에어로 HAT가 4분기 플라잉카 판매를 시작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글로벌에서 좀 대표적인 회사들은 독일의 릴리움이라든지 미국의 조비를 좀 볼 수 있는데 조비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과 제휴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비도 23년 11월 달에 항공택시를 시험 비행하는 것을 공개를 하면서 25년도에 상업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했으니까 중국 업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항공택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랑 품질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조금 더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에서 투자를 할 때 앞으로 변화될 교통수단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집중화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UAM 같은 경우가 활용도가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 자료를 봐도 UAM의 글로벌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은 25년에 한 14조 정도, 그리고 2040년도에는 한 730조 원 정도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파부 개발을 하고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UAM에 있어서 24년도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올해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서울 한강 쪽에서 2단계 실증 비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월이 되면은 대국민 시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 눈에 이 UAM이 보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관심들이 좀 증가하는 부분들 때문에 주식 시장에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평창 올림픽 때 드론의 군집 운용 기술력을 선보이면서 그 이후에 불꽃 축제나 이런 데서 드론 활용된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파리 올림픽에서도 에어 택시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탑승을 하는데 한 100
10유로 정도로 책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에어택시의 좀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이 시험대로 오르면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좀 UAM 관련된 주들이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플라잉카도 그렇고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새로운 기술들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거 나오면 우리 ESM 거 한번 타볼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타보고 싶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뭐 걱정을 하는데요. 사실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어찌됐든 유광희 대표님, UAM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종종 잘 짚어주고 계십니다. 성장성이 큰 분야인 만큼 관련주 흐름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한 금융주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실적과 더불어서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면서 금융주가 계속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은 금융주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수급적인 흐름을 보시더라도 반도체와 금융주 뭐 저PBR 쪽으로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ELS부터 부담감이 상당히 좀 컸었던 부분인데 실적에 대한 이런 반영 흐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충당금에서의 뭐 단기 순이익이 일부 빠지는 부분들은 있지만 충분히 좀 시장의 컨센서스를 이탈하지 않고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기대감들 충분히 있는 상황. 이고 또 이제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으로 지금 변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제 밸류업에 대한 또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오픈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를 사실 우리는 좀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가 가장 뭐 최근에 예를 드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이토 보고서부터 하면 10년이고 거버넌스 코드로 보면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점, 정부의 이런 흐름들과 따라서 진행이 됐고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차이는 일부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어쨌든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저 PBR 쪽에서 핵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수급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자사주 소득에 따른 자사주 매입에 따른 주당 배당금이 확대가 되는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분기 균등 배당에 대한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해당 이슈들도 잘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이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저 덕에 말레이시아에서 성공 스토리를 쓰고 있는 OCI 홀딩스 이야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전기료, 인건비 이렇게 세 가지 요건 덕에 OCI 홀딩스가 태양광이 풍부한 말레이시아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자, 최근 태양광 관련주 받는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 좀 기대해봐도 좋을지 관련 내용 김선영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죠. OCI 진짜 오랜만에 제가 얘기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2~3년 된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이제 남자들의 주식이라고 되게 유명했습니다. 이게 남자들의 주식이라고 한 게 좋은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좀 무모하죠. 이제 막 올라갈 때나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 거의 이거 가지고 넌 남자들의 남자다. 주식이 나쁜 의미. 네, 별로 나쁜 의미였습니다. 네. 좀 무모하게 잘 놀잖아요,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였었는데 한참 이제 주가 올라갈 때 지금 이걸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 그래서 남자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그런 주식이었는데 일단 OCI가 그 이후에는 사실 태양광 시장이 정말 중국이 장악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이제 해외 진출 성공 스토리를 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준비해봤는데요. 현재 연방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인 전기료 그리고 인건비 낮은 세금을 지를 때 삼아가지고 중국의 태양광 업체의 저가 공세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말레이시아 하면 이제 최근에 반도체 쪽으로도 굉장히 핫한 핫스팟이 되고 있죠. 어쨌든 예전에 이제 군산공장의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해외 쪽으로 좀 진출하면서 뭔가 돌파해보겠다는 얘기인데 2017년도 일본의 화학기업이죠. 도쿠야마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는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군산 설비를 떼와가지고 설비 그대로 세팅시키고요. 24시간 비상대기 계속하면서 현지화 전략을 펼쳤는데 그때 당시 인수할 때 처음에 이제 11,000톤 정도 수준이었던 폴리실리콘 생산량이 최근에 이제 3배가 넘은 35,000톤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동률도 100% 육박하고 2022년과 2023년도에 각각 매출이 5,363억 그리고 4,025억의 영업이익을 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 원가가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미국 정부가 최근에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의 어떤 그 폴리실리콘 수입에 제재를 가하면서 OCIM의 제품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중국이 저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가 와 이건 진짜 답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OCI가 이를 돌파하는 방법을 마련했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낮은 전기료
관세나 낮은 법인세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를 통해서 중국의 저가 공세를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스팟이 말레이시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서 반도체 쪽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내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성웅 이사가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엔화 가치의 흐름입니다. 달러당 엔화 환율 같은 경우가 158엔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가치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34년 내 엔화 가치는 최저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원화 환율 같은 경우도 역시 약세를 나타내면서 글로벌에서 선진국, 신흥국단 관련해서는 달러 외에 좀 화폐 가치들이 약세가 나타나는 상황인데 일본은행은 뭐 완화적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점을 내비쳤어요. 그렇다 보니까 엔화 관련해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JTC, 그다음에 삼익 THK 이런 기업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또한 좀 환율과 관련된 부분인데 원 엔화 가치가 위안화 대비해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중국 관광객이 뭐 우리나라, 일본에 증가가 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1일에서 5일 같은 경우는 중국 노동절 연휴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의 우리가 데이터 대비해서는 여행객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원화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 이 부분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대비로 약세를 나타냄에 따라서 충분히 뭐 여행에 대한 부분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되어 왔는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오른 쪽을 추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행업종 중에서는 하나투어, 그다음에 항공주 중에서는 저가항공인 티웨이항공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알리템 쉬인 공세에도 네이버 카카오의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선방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3,890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1,280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 1분기 실적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알리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쟁 요소가 더 커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커머스 매출 부분 같은 경우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는데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미리 그에 대한 우려로 빠진 주가 같은 경우에 복원력이 빠를 수 있겠습니다. 각각 5월 3일, 5월 9일에 실적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분기 실적 기점으로 지금 예상 실적 정도 부합하는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 당장 네이버 카카오의 실적 발표가 있는 건 아닙니다. SK 이노베이션, LS 일렉트릭, 아모레퍼시픽 같은 그룹들이 오늘 실적 발표를 예고한 만큼 오늘도 1분기 실적 추이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쫙 정리해보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에이브레셋 유강희 대표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